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 방송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여느 선거 때 같으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던 선거송도 조용히 사라지고 후보들의 거리 홍보 모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자들의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자칫 이번 선거가 후보는 알리지 못하고 유권자는 알지 못하는 아쉬움 많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KCN TV 한중방송에서는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알아보는 인터뷰 릴레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일꾼은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유권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출마자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히 분석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마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KCN TV 한중방송에 대한 취재에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후보님은 출마 선언에서 근 20년간 야인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야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광야에서 생활했다, 뭐 비바람을 맞았다, 뭐 이런 것인데 정치권을 떠나서 세상 일을 했다는 뜻이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가정적으로나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미국에서 변호사도 되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시민단체 NGO 활동도 하고 뭐 이런 등등 한편으로는 어려웠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아주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은 영등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영등포의 딸은 아니잖아요. 그렇고 이제 제가 처음 출마할 때부터 영등포의 아들, 민주의 아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고 그게 제가 20대에 첫 출마를 했고 또 20대 초반부터 이 영등포에 인연을 맺고 자취생활을 하면서 맺은 인연이 거의 40년이 돼가고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그런 연고로 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나 그 어떻게 영등포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불리우는데 전하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색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 여기가 그렇지 영등포에서 컸지 영등포에서 정치를 시작했지 하는 이제 그러한 뜻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제 돌아온 뭐 아들 돌아온 탕아의 비유처럼 이제 아들을 밖에 나가서 고생 엄청 하고 돌아오면 또 맞아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있는 그런 취지에서 영등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후보님은 다른 지역에서 좀 더 쉽게 출마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힘든 지역을 선택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후보도 되고 또 비교적 안정적으로 당선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권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키지 않았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영등포에서 성장하고 정치를 시작하고 또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다시 정치를 한다면 영등포에서 시작하는 것이 도리이고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쭉 해왔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영등포에서 하고 싶었고요.
결과로 보면 난호수를 택한 거죠. 어쨌거나 현역이 있는 지역을 택해서 경선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잘 택했다고 보고 또 다행히 그런 뜻을 이해해 주셔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또 경선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기 그 공약 같은 걸 내놓으시잖아요. 후보님의 주요 공약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등포를 1등포로라는 제 슬로건에 담겨 있는 거고요. 뭐 1등포로라는 거는 하여간 최고 좋은 마을, 최고 좋은 도시가 되게 하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제가 포용국가가 우리나라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국가가 우리나라의 비전인데 그런 포용국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델지역, 선도지역, 시범지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1등 포용공동체 하면 줄이면 1등 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할 수만 있으면은 국회의원을 제 욕심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두 번 해서 그러면 한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 한 번 틀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걸 실현해서 최고의 어떤 모델 지역을 만들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영등포 중에서도 제 지역구는 여의신길 대림, 대림신길 여의도 이루어져 있는데 대림동 그러니까 평균으로 이렇게 생활 수준을 본다면 여의가 평균보다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고 신길이 한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고 대림이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대림동은 첫째가 경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경제가 더 잘 돌아가서 경제적인 수준이 좀 상승해야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는 대림동에 갖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을 잘 활용하고 조화해서 한류 경제 문화 특구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한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있고요. 신길동은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환경이 변해서 문화와 환경, 교육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교육이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신길동은 교육을 핵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발전시키는 게 방향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신길 대림 권역이 다 필요하겠지만 신길부터 일종의 교육혁신센터 같은 것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의도는 제일 중요한 게 명성에 걸맞는 고품격 주거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름은 여의도 하면은 굉장히 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이게 오래돼서 건축된 지 거의 50년에 가까워져서 실제 생활하기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선뜻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하는 부동산 안정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건축 문제를 잘 조화시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안전 문제로 저는 접근을 해서 일단 안전에 가장 위험이 되는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결론적으로 여의도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주거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신길동은 교육 문제를 핵심으로 해서 교육문화 환경을 높이고 대림동은 다문화적 특성을 이용해서 경제 수준을 높여서 한류 경제 문화 특구로 가는 대략 이런 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등포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집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동포 타운으로 불리고요. 혹시 중국 동포들에 대한 공약은 따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이제 중국 동포들의 공약은 저는 두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중국 동포를 위해서나 또는 여기 원래 살고 계시던 주민들을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10년 후에 대림동의 비전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미래가 살아있는 대림동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취해졌던 어떤 다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그냥 한쪽에 있는 대림동의 차이나타운이다. 작은 차이나타운이다.
가령 뭐 리틀 차이나 이렇게만 돼버리면 어느 단계까지 가고 나면 발전의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대림동의 중국 동포를 위해서나 원주민을 위해서나 동포가 많은 특성, 또 다문화적 특성을 살리되 경제발전을 비전을 갖는, 그래서 제가 한류경제문화특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큰 비전이고, 조금 작게 동포들의 현재의 어떤 요구사항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노인점 같은 경우 외에는 노인정 시설이 지금 없죠. 동포들 너무 좀 좁죠.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뭐 한글을 사실 이제 잘 구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를 잘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언어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섬세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림동이 조금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또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에 저는 이제 우리 동포들이 과거에는 신분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부분 신분이 확보된 상태에서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국 동포들도 우리 지금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주민 자치를 실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치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중국에서 공부를 조금 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해서, 중국말을 잘은 못하지만 중국 가면 짜장면 정도는 시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이제 그런 해외 경험도 있고, 해외에서 소수민족들이나 어떤 소위 소수파들이 그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 때뿐만 아니라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선거 이후에도 우리 동포들과 앞으로 대림동의 장래뿐만 아니라 대림동의 중국 동포가 어떻게 되느냐는,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중국 동포가 어떻게 되느냐하고 상관이 있고, 중국 동포들이 한국과 중국의 협력, 더 나아가서 남과 북한의 협력, 그리고 대림동 자체의 경제발전 등등에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시금석이다. 그리고 동포들과 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이제 만들어 가고 싶고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제는 동포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때가 됐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총선하고 지나가는데 저거 뭐 하는 거요 하고 그냥 소닥보듯이 하면, 이제는 실제로 동포들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그 제15대, 제16대 총선에서 최연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활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제일 기억나는 뭐 활동이라든가 성과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15대, 16대 때 제가 30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비교적 그 의정활동은 좀 잘한 편이어서, 실제로 국회의원들끼리 혹은 동료 의원 평가나 공무원들의 평가나 언론 평가나 시민단체 평가 또는 상임위 평가에서 거의 내내 한 해도 빼지 않고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거, 가령 신길 5동에 있는 제1체육센터, 신길 1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이 들어있죠. 또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공원, 이거는 당시 대통령과 총리가 반대했던 건데 서울시장과 제가 쭉 밀어붙였던 것. 이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결국 지역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는
구의원이나 시의원, 구청장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을 방향을 잡고 해내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은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방향도 잡혀서 아마 이번에 이제 당선되면 그 임기 동안의 지역 발전은 더 잘 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의 이번 출마는 그 새로운 정치의 복귀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출마 선언에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키워주고 기대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서 뭐 어떻게 도와주고 무엇을 기대하면 되는지요? 제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 나 옛날에 정말 팬이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첫째는 옛날엔 팬이었다. 지금은 팬인가 아닌가 지금 별랑말랑하다.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좋아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 잘해라. 이런 여러 가지가 함축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더 도와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은 기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은 기왕 옛날에 한번 좋아하셨으니까 기왕 좋아했던 거 앞으로 더 좋아해 주시라는 거 있고 이번에 꼭 뽑아주시라는 것도 있고 그런 기대에 못 미치지 않게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후보님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점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저는 어려움을 한 20년 겪어봐서 옛날에 막 잘 나가기만 했을 때보다는 어려운 사정을 조금 이해하거나 아니면 사실 사람들이 꼭 입 밖으로 내서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이 뭐가 조금 좀 어려운 것 같다 하는 거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 감이 좀 생겼다고 보고요. 그런 공감 능력이 좀 생겼다고 보고 약점은 선거에 나온 사람이 약점을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글쎄요. 약점이 있다면은 하여간 그런 것들 이제 뭐든지 다 열심히 해서 보완해야 되겠죠. 어려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도 현직과의 힘든 경선을 그 치르셨잖아요. 현재 상대 후보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이제 경선에서 다행히 일반 여론조사나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나 아니면은 당원 투표나 다 비교적 좀 차이가 있게 안정적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됐고 또 현재 우리 지방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지지하던 지방위원들을 포함해서 당원 전체가 거의 이탈 없이 합류했기 때문에 큰 통합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그런 포용적 입장을 해서 취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경선을 치렀던 분이 막 저랑 같이 다니면서 막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제가 그 입장이 돼도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란 혹시 경선에서 그 후보 토론 같은 것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경선 때나 본선 때나 일관되게 무제한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의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든 그것이 뭐 가급적이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되 또 다른 뭐 신상에 관한 것은 뭐가 됐든 저는 정치는 결국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선 때도 그랬고 본선 때도 그랬고 저는 얼마든지 이 나라의 또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고요. 다른 후보들이 다 동의한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당 후보와의 후보 토론도 뭐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오신 미래통합당 후보나 또 무소속 후보나 이런 분들이 다 막 상대를 흠집내고 막 긁어내리고 이런 거를 하는 스타일들이 보면 아닌 것 같아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 선거, 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아주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그 4.15 총선과 코로나19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이번 총선은 코로나 선거죠. 모든 이슈를 코로나가 덮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조차 하루 다니기가 어려운 선거가 됐고 또 워낙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경제생활, 생계가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려워져서 선거운동을 하기가 죄송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간 준비해온 공약이나 뭐 정책이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선은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냐,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잘 대안을 내놓고 잘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본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는 코로나 재난 극복소득을 이제 중산층 이상까지 기존의 복지 혜택을 받던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에게 그런 현금성 지원을 긴급하게 해야만 생계도 해결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왔고요. 나름 일정하게 그것이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에게 전달되는데 영향을 조금 미쳤다고 보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고요. 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을 넘어서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선거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참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고요. 모두가 안당해본 일이고 지금 뭐 태권도장부터 시작해서 뭐 동네 가게 시장, 어린이집, 심지어 돈이 평소에 있던 무슨 대형 항공사에 있기까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죠. 전 세계가 다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 와중에 코리아가 이 코로나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저희 국민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온 경험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최대한으로 힘을 모아서 이걸 같이 극복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믿고요. 그렇게 극복해가는 과정에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